이번 시간은 페이지 556페이지 보일러 설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자, 보일러 설비 쪽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일러 설비에서 뭐 지금 흐름은 우리가 보일러의 출력 관련된 거 있죠. 여기에 뭐 집중됩니다. 뭐 전격 출력, 상용 출력 이것을 정확히 아는 유형을 최근에 자주 언급을 했죠. 그럼 보일러 이제는 보일러 설비에서는 이제 보일러의 종류적인 측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수관식은 빼도 됩니다. 자 수관식 보일러가 넘버 1등이고 그 다음에 노통 연간식 보일러 여기 넘버 2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 간류식 보일러 하나의 간을 흐르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간류식 보일러죠. 그래서 부하 대체에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것이 간류식 보일러입니다. 그러면 이 수관식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드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드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수 드럼하고 물 드럼 두 개의 드럼이 있고요. 물드럼하고 드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관이 배치가 되는 거죠. 많은 칸이 이렇게 굉장히 많죠. 이런 수관이 엄청 배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관이 있는 것이 바로 수관식 보일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관식 보일러는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 얘는 이겁니다. 지역 난방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역 난방하면 수관식 보일러가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건축물이나 뭐 고압 전기가 대량 필요한데죠.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관식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관식 보일러는 고도의 수처리 설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이 수관식 보일러의 경우는 이 내부 청소가 어렵습니다. 복잡기 때문에 수관이 있으면 보통 그래서 물처리를 안에서 공급해 주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스케일이 발생돼서 수관이 막히죠. 그러면 이 수관이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수처리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통 연간식 보일러는 자 노통이 연소실이었습니다. 노통이 연소실. 연소실에서 이제 연소를 우리가 시켜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간 내부에 연소열을 보내서 주변에 물을 드럼 속에 물을 태우는 방식이 노통 연간식 보일러죠. 그래서 이제 노통 연간식 보일러는 이런 아파트나 이런 데 이런 사무소 실이 많은 데죠. 이런 쪽에 적합도가 있는 보일러가 노통 연간식 보일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노통 연간식 보일러는 보유 수량은 많아요. 얘는 보유 수량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하 변동에 안전한 겁니다. 부하 변동에 안전해요. 부하 변동에 안전한 것이 특징이 노통 연간식 보일러가 됩니다. 근데 이 노통 연간식 보일러는 수명이 짧습니다. 수명이 짧은 것이 특징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간류식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부하 대처에 굉장히 추종성이 빠릅니다. 빨리 우리가 데워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간류식 보일러의 경우는 하나의 간을 흐르면서 예열이나 가열, 정발, 가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하 대체에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 변동에 의해서 추종성이 굉장히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것이 간류식 보일러다. 뭐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드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류식 보일러는 드럼이 없다는 장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59페이지 보시면 보일러의 효율과 능력 표시와 관련돼서 보일러의 출력 1보일러 마력에 대해서 자 정리합니다. 1보일러 마력 자 1보일러 마력의 개념은 뭐 시험에 9회 때
건축설비 종합 문제를 냈을 때 옳은 것은 해가지고 그때 답이 됐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1보일러 마력은 자 이거죠. 1시간에 자 100도씨 물 15.65kg입니다. 65kg을 전부 전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보일러 마력, 1보일러 마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 증발량으로 나타내면 이걸 줄이면 이 개념을 줄이면 상당 증발량 15.65kg per hour 되겠죠. 줄이겠으면 상당 증발량 15.65kg per hour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kW로 하게 되면 9.8kW가 1보일러 마력에 해당이 됩니다.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560 페이지 보시면 보일러 효율과 관련돼서 보일러 효율이란 것은 출발식은 이거죠. 전격 출력식에서 출발이 됩니다. 이번 식은 자, 보일러의 전격 출력은 연료의 소비량에다가 자, 연료의 발열량이 됩니다. 연료의 발열량 곱하기 효율 곱하기 비중이죠. 효율에다가 비중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이것이 전격 출력이 되는데 여기서 효율을 X 미지수로 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은 그러면 원래 전격 출력을 나머지로 나누면 되겠죠. 전격 출력을 자, 연료의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이 되겠죠. 발열량 곱하기 비중을 곱해서 백분율 하시면 이것이 효율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효율 대신에 연료의 소비량을 구하세요. 그럼 나가면 효율이 분모로 오면 되죠. 그것이 연료의 발량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개념이죠.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일러 부하적인 측면, 보일러 부하. 자, 보일러 부하적인 측면에서는 자, 보일러의 부하에는 이 보일러는 난방하고 급탕을 동시에 하는 보일러입니다. 동시에 하는 보일러로서 자, 보일러 부하에는 첫째로 난방 부하가 있겠죠. 난방에 들어간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난방 부하. 근데 난방 부하는 보통 방열 면적에다가 표준 방열량을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 방열량은 전기는 0.756kW고 온수는 0.523kW죠.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끓인 데다가 급탕 부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백 안에서의 연 손실이 생기죠. 그래서 백 안, 손실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백안 손실 부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네 번째, 예열 부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가 보일러 부하 개념이 됩니다. 보일러 부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일러의 전격 출력. 자, 먼저 전격 출력과 상용 출력, 정미 출력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정미 출력부터 오리지널 우리가 사용하는 출력. 자, 정미 출력에는 난방 부하하고 자, 급탕 부하의 합으로 표현하면 되죠. 급탕 부하의 두 개의 합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미 출력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상용 출력. 자, 상용 출력 개념은
자, 상시 사용하고 있을 때 출력이죠. 그래서 겁탕 난방부하에다가 겁탕부하 플러스 자 배관부하까지 고려해 주면 이것이 자 상용 출력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전격 출력. 자, 전격 출력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고려해 줘. 예열부하를 고려해 주시면 되겠죠. 겁탕부하 플러스 배관부하 여기에다가 자 예열부하 있죠? 예열부하를 고려해 주시면 전격 출력 개념이 됩니다. 전격 출력 정리를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전격 출력은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자 이거죠. 여기 세 가지가 상용 출력이니까 상용 출력에다가 예열부하를 합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걸 자주 다루니까 기본적으로 잘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562페이지, 방열기 설비. 자, 이 방열기 설비에서 이제 표준 방열량 잘 정리하죠. 앞전에도 시험에 언급됐죠. 표준 방열량. 자, 표준 방열량은 전기하고 온수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된다. 자, 전기의 경우는 열매 온도가 102도씨고 실온이 18.5도를 기준 잡은 겁니다. 18.5도일 때. 자, 여러분들이 이거죠. 열매 온도하고 실온이 다르면 방열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름에 몸에서 열을 방출 많이 합니까? 겨울에 방출합니까? 겨울이죠. 온도가 낮으면 열을 방출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방열량은 그래서 기준은 전기 난방일 때는 열매 온도가 102도씨일 때, 실온 18.5도씨일 때 바로 0.756kW 대 그죠? 0.756kW만큼 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킬로와트. 그러면 756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당 될 것이고 온수 난방의 경우 온수 난방은 0.523 킬로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523와트의 개념이 됩니다. 면적당 이거만큼 표준 방열량을 방출한다. 이때 온수는 열매 온도가 80도씨 온수고 실온이 18.5도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당 방열 면적 또는 그냥 방열 면적이죠. 필요 방열 면적인데 그 실을 난방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방열 면적이 필요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 방열 면적이죠. 바로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이죠. 난방부하는 시등 열량은 그래서 보통 일산화, 사람이나 이런 여름 기기의 시등 열량은 고려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 열량을 합하는 거죠. 난방부하는 총 손실 열량의 합계를 갖다가 자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어 준 것이 상당 방열 면적 개념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방열기의 이제 절수. 자, 절수가 무엇이다? 영어로 섹션 수죠. 섹션, 부재 수죠. 섹션 수도 난방부와 총 손실 열량을 갖다가, 자, 이 표준 방열량이죠. 표준 방열량. 표준 방열량 곱하기 1절의 면적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이것이 섹션 수. 바로 절수, 부재수를 계산하는 식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응축수량, 응축수. 자, 이 응축수는 전기가 잠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오죠. 그것을 응축수라고 합니다. 그럼 응축수량은, 자, 이렇게 하죠. 방열기의 방열량을 갖다가, 방열기의 방열량을 무엇으로 한다? 저걸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잡열로 나누어 주시면 돼. 잡열로 나누는 이것이 응축 수량 개념이 됩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5페이지 이제 방열기가 자, 564페이지, 565페이지 나오겠죠? 이것이 라지에터 방열기가 됩니다. 뭐 방열기 쪽에서는 566페이지 보신 방열기 표시법이 유일하게 한번 나왔었죠? 방열기 표시법 개념이. 자, 방열기는 자, 표시법 중에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방열기가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위에 나타내는 것, 그냥 제가 막 써서 할게. 자, 이것은 방열기 섹션 수, 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절수가 몇 절이냐. 그리고 방열기 중간 단에 나타내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앞에는 방열기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방열기 종류. 그럼 방열기 종류적인 측면이 주형 방열기가 있고 세 주형이 있습니다. 주형은 로마 숫자로 2, 3두 가지가 있고요. 세 주형은 우리가 가능형 되죠? 아라비아 숫자 3, 5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방열기는 3 주형 방열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00은 방열기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방열기의 높이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보통 여기에다 이제 간격을 쓰게 되는데 보통 A를 쓰면 밀리미터 간격이고요. B를 쓰면 인치 간격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유익관이 20mm 간이다 이게. 유익관이 20mm고 자, 뒤에 것은 유출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출관이 20mm를 나타내고 있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방열기 높이는 600mm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열기의 이제 설치 위치적인 측면. 자, 방열기는 에너지 손실이 가장 큰 창문 아래죠. 결국 아래쪽에 벽에서 약간 띄워서 우리가 설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콜드 드래프트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란 것은 차가운 공기가 바닥 아래로 하강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콜드 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하면 제실자가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문 아래에 방열기를 설치해서 바로 공기를 데워서 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차가운 공기를. 그래서 이 개구부 아래 창문 아래쪽에다가 라지에터 방열기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67페이지 뭐 한기 설비 쪽. 자, 이 한기 설비 쪽에서 우리가 정리하실 거. 뭐 기계 한기 쪽이 옛날 이해 때 한번 이론상 냈었죠. 뭐 최근에는 흐름상 뭐 관련 법령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출제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걸 자꾸 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뭐 법령에서 이론적인 측면이 나오면 조금 범위가 넓어질 수가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다 우리가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페이지 56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 한기설비 기준해서 나오죠. 그래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한기 우리가 해줘야 된다, 법적으로. 시간당 0.5회를 우리가 한기 횟수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서 한기량 구하는 것을 간략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 한기량을 구하는 식은, 자, 실의 용적, 바로 체적이죠? 실의 용적 또는 체적이라 표현하시죠? 용적에다가 한기 횟수를 갖다가 곱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실의 용적에다가.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로 한기량을 구하는 식이, 피로 한기량은,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실내 CO2 발생량을, 실내 CO2 발생량을 입방메다로 이제 구하고, 최적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보통, 허용 CO2 농도를 크겠죠. 이것이 앞에 두고 마이너스 외기 CO2 농도로 빼주는 거예요. 빼서 그 차로. 그런데 이 CO2 농도가 이런 수치로 주어지지 않고 ppm, CO2 농도는 ppm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ppm으로 나타나면 이것을 수치화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ppm이었다. 1000ppm은 수치로 하면 0.001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00ppm이었다. 그러면 0.0003이 바로 수치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이제 정확히 푸시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푸시면 필요 한기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기 횟수. 한기 횟수가 몇회 이루어지냐? 자, 한기 횟수는 필요 한기량을 갖다가 필요 한기량을 구해서 실의 용적, 최적으로 나누어 주시면 이것이 한기 횟수를 구하는 식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1번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나오면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신축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이 되면 시간당 0.5죠. 그럼 0.5를 곱하면 필요 한기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574페이지 공기조화 및 냉동설비. 이 파트는 우리가 시험에 거의 최근에 나오지 않는 파트죠. 그래서 20, 21회, 22 연속 3회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험 그 법령이, 공동주택관리 법령이 뭐 바뀌어야지만 출제가 될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왔다가 공동주택관리 법령 만들면서 좀 실수를 해서 범위에서 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제가 되지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그 574페이지의 석공기 선도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이것은 저 앞에 1장하고 연계성이 있죠. 그래서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뭐 다시 한번 공부해도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자주 석공기 선도에 대해서 해드렸죠. 그래서 이제 석공기 선도는 습기하고 공기의 상태를 선으로 그림이죠.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석공기 선도다. 그래서 577페이지 그림이, 상단 그림이 바로 석공기 선도가 됩니다. 선으로 막 표현해놨죠. 머리 아프죠.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석공기 선도다. 그러면 석공기 선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구성 요소에서 온도가 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죠. 금고온도, 석고온도, 노점온도, 이세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온도는 안 됩니다. 뭐 유효온도든 뭐 수중 유효온도든 뭐 다른 온도가 나오면 안 돼요. 금고온도하고 석고온도, 노점온도. 그러면 보통 금고온도 온도, 자, 일반 온도계로 측정한 거죠.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석고온도는 온도계 감온부에다가 천이나 솜으로 뭉쳐 물을 뭉쳐놨죠. 그럼 대기가 건조하면 증발되죠. 그 온도를 측정한 것이 석고온도고, 노점온도는, 자, 우리 대기상, 자, 지구의 대기는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죠. 근데 이 수증기, 항상 이 수증기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일정 이상의 온도에 도달되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나오는데 그것이 노점온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고온도하고 노점온도의 관계. 그래서 이제 금고온도하고 석고온도가 있을 때, 자, 얘가 높죠. 같을 수는 있다. 포화 상태에서 같을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고온도하고 노점온도도 얘가 높게 나타내죠. 같을 수 있다. 포화 상태. 자, 습도가 100%일 때는, 포화 상태일 때는 우리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습도가 100%인 포화 상태, 습도 100%인 포화 상태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금고온도하고, 자, 습구온도하고 노점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금고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가 포화 상태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노점온도와 습구온도는 금고온도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 두시고. 그리고 수증기 뭐 압돈 수증기 분압이라고 하죠. 수증기 압이라고 하되 수증기 분압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증기 분압은 사실상 이거죠. 습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수증기 분압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고온도를 올린다고 해서 수증기 분압이 바뀌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습기를 가습을 하느냐, 감습하느냐에 따라서 수증기 분압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 그럼 보통 수증기량이 많아져야지 수증기 분압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자, 수증기 압도는 수증기 분압은 이거죠. 습도를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수증기 압이 변화가 돼요. 금고온도를 올렸다가 내렸다. 그 가열을 했다가 냉각한다고 해서 수증기 분압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절대습도하고 이 명심하세요. 수평선으로 이동되는 절대습도나 이 수증기 분압, 이 수증기 압의 경우는 명심해 두실 것이 습도입니다. 가습이나 감습을 해야지 절대습도도 변화가 있고 수증기 분압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고온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고 한다고 해서 절대습도나 수증기 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평선으로 잃는 노점온도도 금고온도나 이거죠. 일반 온도를 가열하거나 금고온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고 해서도 지금 노점온도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 요소들을 명심하세요. 수증기 분압하고 절대습도, 노점온도는 가습, 습도입니다. 습도를 조절해야지, 보통 어때요? 가습이나 감습, 습도를 조절해야지 이 변화가 발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상대습도라는 것은 이제 가열이나 냉각만 해도 변하죠. 그래서 이제 상대습도는 이것을 상대습도에 실제 수증기량에 대한 자, 이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의 비죠.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이것을 백분율한 것이 상대 습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상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죠. 높은 온도의 공기를 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될 수밖에 없죠. 분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야.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화가 발생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고온도만 올려도 상대습도는 변합니다. 그런데 금고온도만 올린다고 해서 절대습도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습도는 이 분모가 변하기 때문에 상대습도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때 건조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뭐 때문이다? 상대습도 때문에 건조함을 느낀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엔탈피적인 측면. 자, 건조공기 1kg당에, 뭐, 습공기 속의 현열과 잠열 형태로
포함된 열량의 합계가 바로 자 엔탈피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엔탈피는 자 근공기 엔탈피에다가 습공기에 더한 것이 바로 엔탈피가 됩니다. 두 가지 합을 가진 것이 이제 습공기 전체 엔탈피적인 측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열비하고 잠열비는 이렇게 다루면 된다 했죠. 현열비라는 것은 현열 플러스 잠열이라 했죠. 현열 플러스 잠열. 이것을 분모에 현열을 두면 현열비 개념이고 잠열비. 잠열비는 현열 플러스 잠열. 현열 플러스 잠열했을 때 분자에다가 잠열을 두면 이것은 잠열비 개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공조나 이 냉동 쪽은 아마 2차 쪽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20, 21회, 22회 연속적으로 전혀 안 나온 이유가 이제 이 공고 내용에 공조 및 냉동 설비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출제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뭐 관련 요거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 봤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습공기 선도. 자, 이게 도표를 그려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습도선 여기 100%선이었죠. 상대 습도선이었습니다. 할처럼 희게 그린 건 상대 습도선. 그리고 절대 이제 수평선으로 나타내는 거 있죠. 수평으로 이렇게 쭉 나타내는 게 이쪽이 절대 습도 쪽하고 수증기 분압이죠. 수증기 압 또는 분압. 뭐 압이라고 해도 되고 이건 너도 빼야 되죠. 수증기 분압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직선으로 저걸 나타냈었습니다. 수직선으로 이쪽은 금고온도였죠. 금고온도. 그래서 보통 얘는 여기가 제일 높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건 커지죠. 그리고 금고온도는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되죠. 가열 개념이 됩니다. 오른쪽 갈수록 증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사선으로 끊었는데 완만한 경사선이 엔탈피선, 사선이 이렇게 엔탈피선이 있고, 이렇게 엔탈피선이 있고, 엔탈피가 있고, 그 다음에 가파른 사선이 비용적, 공기의 비용적이죠. 이렇게 이제 사선이 이제 가파르게 꺼져 있는 것이 비용적입니다. 비용적 개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동했을 때, 그러면 노점 온도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점에서 우리가 이거죠? 이 점이다. 이 공기의 상태, 이 공기의 상태에서 자, 노점 온도는 이렇게 했는데 노점 온도는 자, 수평선으로 가면 수평으로 가서 밑에 읽으면 이것이 노점 온도가 됩니다. 여기 온도를 읽으면 이것은 노점 온도. 이 선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지만, 습구 온도는 이렇게 읽는 겁니다. 습구 온도는, 엔탈피선, 이 사선 있죠? 이걸 그대로 타고 같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서 밑으로 읽으면, 이것은, 지금 습구 온도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습구 온도고. 그리고, 그냥 바로 요 점이 금고 온도죠? 이게 그냥 일반 금고 온도고요. 그러면, 보통 이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공기를 가열만 했다. 이렇게 오른쪽 이동해서 공기를 가열만 했습니다. 수평으로 이동했죠. 온도만 올렸다는 게 금고 온도만. 그럼 단순하게 가열만 하면요. 수평선은 안 움직인다. 절대 습도나 수증기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점 온도도 변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같죠. 그런데 같은, 여기서 일로와 여기서 똑같잖아요. 그런데 석고 온도는 바뀌죠. 여기서 읽은 온도하고 이 점에서 이렇게 읽은 온도는 틀리죠. 그래서 석고 온도는 증가가 됩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당연히 이 점에서 엔탈피, 엔탈피는 이 사선이었겠죠. 이렇게 내가 엔탈피 있는데 오른쪽 이 가면
커지는 거죠. 그럼 여기 점에서 엔탈피하고 여기 엔탈피는 다르죠. 엔탈피도 증가됩니다. 그리고 비용적도 오르가면 크죠. 비용력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는 이게 상대 100이죠. 그럼 밑으로 갈수록 습도는 낮아져요. 그럼 이게 가깝죠, 여기에. 그러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측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반대로 냉각을 하면 그럼 냉각하면 수평선 변화가 없습니다. 수증기 분압이나 절대 속도, 노점 온도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 갔기 때문에 상대 속도는 높아지죠. 반대로 여기 보면 이 점 되면 상대 속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읽은 석고 온도하고 여기서 읽은 석고 온도는 석고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석고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엔탈피도 당연히 냉각했으니까 적어지겠죠. 그리고 비용적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610페이지 수송설비 파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